이번엔 기업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업체와 정수기 렌털 업체가 합친다.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 기업들이라 결과물이 어떨지 선뜻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넷마블이 왜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 2위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기존 조직의 안정성 확보에서 넷마블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정 매각 대금은 1조 8천여억 원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넷마블은 올해 안에 코웨이 지분 25.08%를 소유한 일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산업에서 확보한 IT 기술 및 IT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글로벌에서의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자회사 확보로 인해 넷마블의 안정적인 성장이 넷마블이 인수 명분으로 내세운 구독 경제란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경제 활동입니다. 내년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 국내 렌탈 시장 규모 역시 10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코웨이가 갖고 있는 국내외 계정은 넷마블의 빅데이터, AI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너지는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하고 관계 뭐 이런 그 것들이 사실 자산이거든요. 무궁무진한 이제 데이터가 오갈 거면서 업종 간의 이런 영역들이 자꾸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별개의 산업으로 여겨졌던 이종 산업 간 결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